한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. 2017년 2월에 화성시 화웅지구에 군비행장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됐고,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기 그 이전이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한 글자도 바뀜이 없었습니다. 이제는 이거 해결해내야 됩니다. 여기 이 사진, 사실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과는 20년 전에 광주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. 옆방 검사였고, 그때 저의 직속 상관이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당시 권성동 부장검사가 제 바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. 근데 오늘 개소식을 하려고 보니까 캠프에서도 그렇게 자주 뵙고 그랬는데 치고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친한 사이인데 일부러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사진 찍지 않으면 되게 자주 만난 분인데도 사진이 안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떡하지? 그래갖고 급해서 연락을 드렸어요. 근데 예전에는 같이 근무도 했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핸드폰으로 전해서 형님 그리고 뭐 부탁드리고 뭐 하면 됐는데, 당선되시고 나니까 이거 함부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전화를 이 시간에 드려도 되나? 뭐 이런 고민도 됐는데 급해서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야, 내가 요새 바쁜데 시간 빌 때 내가 연락 줄게 그러더니 어제 연락을 주셨어요. 빨리 올라와 그래갖고 어제 저녁 무렵 에 올라가서 여기 통일동 당선인 직무실에서 사진 찍고 차 한잔 먹고 왔습니다.